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25년도 전기 일반전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일반전형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는데 일반전형은 내국인, 특별전형은 외국인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을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석사, 박사 합쳐가지고 총 60명을 뽑습니다. 석사는 35명, 박사는 25명을 뽑습니다. 이 전체 전공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인문정보학과에서는 뭐 석사를 2명 내지 3명, 박사를 1명 내지 2명, 뭐이 정도 수준으로 뭐 일반적으로 그 이상으로 뽑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의리상 인문지리학의 김현종 선생님이 계시고요. 역사 GIS, HGIS를 하고 싶으시면 이쪽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한문 시험이 있는데, 뭐, 본인이 영어 성적을 제출하면 한문 시험은 면제입니다, 당연히. 근데 거꾸로, 난 영어 성적 아니고 한문 시험 볼래? 라고 하면은 이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류 심사, 가 29일에서 11월 1일에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끝나면은 아마 11월 4일, 5일 그쯤에는 결과가 나올 거고 면접 통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2024년 11월 15일 날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12월 6일 날 나오게 됩니다. 사실 라떼일 것 같지만 10년 전만 해도 거의 크리스마스 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2월 6일 좀 일찍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모집 요강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 뾰로로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보이시죠? 네, 전형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이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리고 제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같은 거. 꼭 잊지 말고 제대로 첨부해가지고 확인 또 확인하시고요. 정 불안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학실 여기 밑에 보면 교학실 담당자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문의처? 여기로 전화해서 저 접수 제대로 됐나요? 라고 아예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그 내국인 전형이라,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라 그 블라인드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이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인적 사항을 공개되지 않게 쓰라는 거 계획서 등에서.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공개든 공개든 왜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석 박사는 뭘 해야 된다? 컨택이라는 거를 하는 게 기본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절차대로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이건 뭐 한국중앙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원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미리 담당 랩실 혹은 교수님한테 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 관심이 있고 저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CV하고 연구 계획, 간단한 연구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교수하고, 뭐, 메일로 그냥, 좋으신 분이네요. 한번 지원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한번 뵐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컨택을 하게 되고요. 그 컨택에 대해서는, 대학원 가고 싶니? 시리즈에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지원 사이트가 옛날이랑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좀 네. 돈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과거에는 그 약간 회사 지원으로 돼 있는 그런 사이트를 써서 약간 대학 전형에 맞추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더 학생들이 더 수월하고 좀더 직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약간 사이트가 좀 다른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인 장점은 저희 학비가 엄청 쌉니다. 지금 120 얼마였던가? 네, 한 학기 학비가 120 얼마고 기숙사비도
한 학기 기준으로 한 150이 안될 겁니다. 150 전후?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구체적인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엄청 쌉니다. 타 대학에 비하면은 여기하고 견줄 만한 데가 없고요. 특히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한국학, 인문정보학 영역에서는 저 김바로와 여기 계시는 김병주 선생님께서 신임 교원으로 부임하셔서 쌍두마차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워. 그 연락 많이 주시고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컨택도 하시고 저는 아직 컨택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홈페이지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컨택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컨택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